반갑습니다. 오늘 60페이지 전속중개계약 할 차례죠. 예, 60페이지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임의규정입니다. 근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했을 때 전속중개계약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밑이 아니고 또는 둘 중에 한 군데만 해도 되고 두 군데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가 첫 번째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면 안 됩니다.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 다음에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이건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등록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 서브노트 61페이지 61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있는데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특히 그 5번에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상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쳐놓고요. 그 다음에 7번에 가로 안에 단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쳐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에는 5번에 있습니다. 5번에 있는데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히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7가지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특상태 조건 공금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거래예정금액, 단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있는데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고 임대차인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두 개를 특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상 의무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문호토 요약집 같은 말이죠. 62페이지 1번 을의 의무사항, 2번 갑의 의무사항, 3번 유효기간이 있는데 저는 3, 4, 5번 해가지고 5번까지 중에서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첫 번째,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을입니다. 을. 개업공개사 을의 의무사항입니다. 첫 번째,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문서, 구두가 아니고 문서입니다. 그 다음에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 하면 X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과거 8회 때 기출문제에 10월 1일 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날 팩스로 통지했다.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출제됐습니다. 2주가 안 넘었고요. 팩스도 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식상의 문제 두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을의인에게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그렇다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인 설명을 안 해도 되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확인 설명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중개 보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을의인의 요청이 없어도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다만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서 확인 설명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적었을 뿐입니다. 4번, 을의인의 의무입니다. 을의인. 을의인은 갑이죠. 갑의 권리 의무 사항입니다. 갑 을의인이 을개업 공인중개사와 전속 중개계약을 맺었습니다. 을개업 공개사와 전속 중개계약을 맺어놓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병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거래한 경우에는 그가 지불하여야 할, 즉 갑이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 100%, 50% 얼마에 해당하는 위약금 줘야 돼요? 예, 굳이 퍼센트로 따지자면 100%입니다. 물론 서식에 100%라고 되어 있지 않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중개 보수가 100만 원이면 위약금도 100만 원 줘야 되니까 결국 굳이 퍼센트로 따지면 1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을의인 A와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역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라고 했으면 100만 원을 갑은 을개업공개사에게 줘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다이렉트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속중개계약
유효 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약금은 못 받습니다. 위약금은 못 받고요. 다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할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비용을 광고비를 60만 원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50%가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비용만 원래는 받는데 그 비용의 최고 한도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해 줄 뿐입니다. 따라서 5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30만 원 지출했으면 30만 원 다 받을 수 있고 비용을 지출한 게 없다면 위약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5번인데 5번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원칙이 3월입니다. 원칙이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자, 우리 3월이라는 표현은 우리 프린터 43번에 동그라미 3번 4번 찾아서 밑줄 치겠습니다. 43번에 3번 4번 43번에 3번 4번 찾았어요? 43번에 3번 4번 밑줄 치시고요. 자, 전속 중개계약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A 개업 공인중개사와 B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A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했습니다. 팔아달라고. 그 다음에 B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매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A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정보망에 올렸습니다. 빨리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B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정보망에서 찾아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구한테 연락합니까? 매수인이 있다고 매도인한테 직접 연락한다. 매물 올린 A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한다. 누구한테? 예, A 개업 공인중개사. 즉 매도인 연락처는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인적사항을 몰라요. 연락처를. 따라서 A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연락을 하면 A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시 매도인한테 팔 건지 물어보고 매도인이 판다고 하면 이제 매매 계약이 성사되고 매매 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A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매물 삭제를 요청해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 안 하면 거짓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망이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시험에 의뢰인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라고 하면 X죠. 의뢰인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는 직거래 사이트입니다. 직방, 다방, 한방 이런 직거래 사이트고요. 우리 정보망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한방 PC 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방도 스마트폰 어플은 의뢰인들이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망이 아닙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패스워드 아이디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고요.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부르고 이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지정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허가라는 말은 아예 공인중개사법에 없습니다. 인가는 협회 설립인가 딱 하나 있죠. 절차를 보면은 64페이지 위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요건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요건이 뭐냐면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를 하는 게 요건을 구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 신청을 하는데 지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합니다. 지정,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은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이 숫자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의 숫자가 다 있죠. 30일은 35번에 1번 밑줄 치세요. 찾아서 35번에 1번 그 다음에 3월은 43번에 2번 찾아서 밑줄 치시고요. 43번에 2번에 있고요. 프린터 1년이라는 숫자는 44번에 2번에 있습니다. 프린터 44번에 2번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7번에 있는데요. 무조건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정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프린트는 7번에 있습니다. 우리 서브노트 교과서는 64페이지는 지정요건 4가지가 아니고 4가지 65페이지는 지정신청서류 5가지가 있습니다. 지정요건은 4가지 지정신청서류는 5가지입니다. 이 4가지와 함께 하나가 더 있으면 지정신청서류가 되겠습니다. 프린터는 7번에 있습니다. 지정받으려면 먼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숫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X, 기사고요. 2인이 아니고 1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능과 용량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지정요건이고 이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하나가 더 필요한데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우리 서브노트 65페이지 메뉴에 있는데 이 500명 개업공개사 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서브노트 64, 65페이지까지 봤고요. 65페이지 지정신청서류 밑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인감증명 이런 건 요즘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직접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5번 부동산 거래종망 운영인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우리 프린트 55번에 6번 7번 55번에 6번 7번을 찾아서 밑줄 치십시오. 즉 똑같은 거짓 정보를 공개해도 거래정보사업자와 개업공인계사가 처벌규정이 다릅니다.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65페이지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계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 거래종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차별적으로 공개한다는 말은 소위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가지고 왕따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 그 우리 프린트 55번에 동그라미 6번 1.1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 3번이 아니고 2번이네요. 개업공개사는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은 55번 프린트 7번에 업무정지 사유죠. 업무정지 사유.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안 하면 역시 거짓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5페이지 6번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우리 프린터는 8번에 있습니다. 8번 지정 취소 사유 부운정 일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년 그 다음에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운정 일해 우리 프린트 8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입니다. 예,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인데 먼저 손해배상을 하려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충족, 세 가지 중에 하나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무 말 없이 고의 과실이니까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시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죠.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두 번째는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은 없습니다.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하려면 말로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입증 서류가 뭐냐면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거나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승소 판결문이 있거나 그 다음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은 누가 하느냐?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청구를 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은 반대로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증 설정은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전, 보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 행사는 보증기관이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개업공개사는 다시 고용인에게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개업공개사가 갚아야 될 돈을 보험회사인 내가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보험과는 달리 보험을 가입해도 결국은 구상권 행사 당하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다 물어내야 되죠. 그래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책임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동차 책임보험 들죠. 종합보험 들고 안 들고는 자유지만 책임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되죠. 의무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정설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 보정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협회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협회 회원도 공제 가입 안 해도 되고요.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공제 가입해도 됩니다. 공탁을 한 공탁금은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도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다. 우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11번에 있나요? 46번에 11번. 46번에 11번, 12번 밑줄 치세요. 12번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공탁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증 설정 금액인데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개인개업공개사 즉 부칙개공이나 공인중개사인개업공개사도 1억 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 보정설정 금액은 우리 프린터 52번에 있나요? 52번에 맨 밑에 있죠. 52번. 프린트 52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보정설정 금액.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 시기는 우리 프린트 56번에 있습니다. 56번에 1, 2, 3 있는데 56번에 보니까 처음에 보증가입을 하는 것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안 됩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또는 등록증 교부 전에 해야 된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미리. 그 다음에 보증의 변경. 보증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하고요.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만료되었을 때에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공탁은 부족분을 보전, 보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1억에 대한 협회 공제료는 19만 8천 원인데 그러면 5천만 원 손해배상했으면 5천만 원에 대한 공제료 9만 9천 원 내고 다시 가입하는 게 아니라 19만 8천 원 내고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탁, 법원에다가 1억을 공탁해놨는데 5천만 원 손해배상했다면 부족한 5천만 원 이상만 갖다 맡기면 되지 또 1억을 공탁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 칠판에 적은 것 중에서 우리 말하자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서 칠판에 적지 않은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5번 보증의 설명 및 교부 의무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밑줄 치십시오.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밑줄 치시고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할 때는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해야 되죠. 중개대상물은 그런데 보험 가입했다는 말은 계약도 하기 전에 미리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요. 중개 완성이면 계약 성립되고 나서 설명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손님 와서 지금 브리핑하는데 확인 설명할 때 보험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된다고요. 중개 완성된 때에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죠. 그런데 보증 설정은 거래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68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1번 보장금액입니다.
보장금액이면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은 설명해야 되는데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제가 손에 입히면 1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보험금이고요. 보험료는 제가 한 달에 1년에 19만 8천 원 협회에 공제료 내놨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된다. 물론 공제료를 설명했다고 법 위반은 아니죠. 내놓은 걸 내놨다고 하면 굳이 보장 금액만 설명하면 되지 보험료, 공제료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장 금액, 즉 보험금은 설명해야 된다. 타는 돈. 보험금은 수익자가 보험자, 보험회사로부터 타는 돈이죠.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 내는 돈이고요. 보험료는 설명할 필요 없다. 2번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그 소재지는 공탁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공탁기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을 했는지 부산지방법원에 했는지 공탁 소재지를 설명해야 되고 보험회사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 가입했다. 이렇게만 말하면 되고 서울에서 가입했는지 세종에서 가입했는지 이런 건 말할 필요 없습니다. 3번 보장기간입니다. 보장기간은 보험증권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년부터 3년짜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 1년 가입하고 있습니다. 1년 공제료가 19만 8천 원이라고 했어요. 공제료가 얼마인지 당연히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68페이지 양가로 8번입니다. 위반 시 제재인데 보증 미설정 보증 위반 시 제재 양가로 8번 위반 시 제재를 보면 첫 번째 보증 미설정 아예 처음부터 보증 가입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보증 설정은 하고 보장 금액 등 미설명 설명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증설정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보증설정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보증설정을 안 하면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잖아요.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은 없는데 만기 끝나고 1년 만기 끝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보증 설정을 안 하면. 자 여기까지 하고 69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